저는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에서 사는 주영순입니다. 증상이라는 거는 뭐 우학적으로 밝힐 수 없는 그런 고통, 아픔, 이 몸에서부터 이게 허리 위에까지 그거 눌리는 느낌, 쇠사슬로 이렇게 쪼이는 그런 고통스러운 그 고통. 일반 사람들은 그걸 못 느끼지만 저는 이렇게 그 고통을 너무 심하게 느끼다 보니까 여기 신청하게 된 거예요. 몸은 아프고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전에 중국에서 살면서부터 이런 고통을 느끼게 됐어요. 근데 그나마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았는데 16년도 7월달인가 여기 이사를 왔거든요. 병원도 많이 다녀보고 그랬는데 뭐 중상이란 건 정상으로 나오는 그런 그밖에 없고 그냥 아픈 고통은 계속 아프며 살아가고 있어요. 어서 오세요. 주영순 씨. 본인이 이렇게 아팠던 거는 어제 오늘 아팠던 게 아니라 많게는 10년, 적게는 청소년기 시작되면서 16, 17살 때부터 이렇게 차고 들었다고. 기운이 들어왔어요. 응. 이 몸이 10년에서 15년 사이 전부터 계속 지금 차고 드는 거야. 조상이든 귀신이든 계속 차고 드니까 본인이 어떤 때는 신 꿈을 꾸고 어떤 때는 조상 꿈을 꾸고 어떤 때는 느껴지고 현실로 느껴져요. 응. 느껴지고 처음에는 꿈밖에 안 꿨겠지. 몸에 지기만 왔고 그게 축적이 계속 되다 보니까 이면 귀에서도 들리는 것 같고 눈에서도 보이는 것 같고 온몸이 스물스물 느껴지는 거고 이게 신인지 귀신인지부터 아직 구분이 안 됐다라는 얘기야. 신인지 귀신인지 내 조상인지 이게 구분이 가야 본인이 판단을 받을 건데 조상도 신이다, 신도 조상이다, 귀신도 신이다 하니까 본인이 계속 헷갈리는 거야. 그리고 본인은 주영순 씨는 그렇다. 직관난살이라고. 이 살을 갖고 태어났는데 이 직관난살이 뭐냐면 몸에 칼을 대거나 뾰족한 거 있잖아. 우리가 뭐 칼이나 도끼 같은 거 이런 흉액살이 들어있어서 내가 그런 물건에 노출이 되지 않으면 사고가 안 나면 그런 걸로 인해서 찔리는 고통, 맞아요. 장기가 찔리는 고통. 나는 손 닿을 수도 없는 이 중간에 그래, 그거를 군데군데 오장육부 육천마다 혈기마다 돌아다니면서 계속 한 곳을 찌르는 돌아다니면서 찌르고 돌아다니면서 찌르고 그러면서 계속 찔리는 고통, 눌리는 고통. 이게 지금 몇백 킬로 매달려 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쇠가 확 찔려가 들어와 있는 느낌. 이렇게 소변 보고 이렇게 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본인은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등이나 칼이나 머리 같은데 아니면 무릎 허리, 허벅지 같은데 찔려 있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 아픈 곳은 나도 설명할 수가 없지만 이게 그냥 이제 오른쪽 편에 보면 이게 닿을 손, 손내 손, 손이 닿을 수 없는 그런 중심적인 오른쪽 편에 어깨 쪽에 밑으로 좀 아파요. 그럼 화상을 이렇게 입게 되면 막 쓰리고 아프잖아요. 그런 증상이 심해지거든요. 그때는 막 눈에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참고 살아야죠. 본인이 원래가 사주팔자에 내 고향을 남을 두고 남의 고향에서 타살같이 살아라 그랬고 부모가 있으면 편부 밑에나 편모 밑에 자라라 그랬어. 쉽게 말하면 양주부리 밑에서 못 자라. 본인의 사주팔자를 보면은 남편하고 인연이 있는 것도 아니라. 그래서 굉장히 고진살이나 고독살이 원래 있는 살이라. 쉽게 말해서 내 조상 주력이 있잖아. 아버지, 엄마. 내지는 내 남편, 핏줄이든 뼈줄이든 인연줄이든 여기에서부터 청춘의 객사고운이 딱 들어온다고, 객사. 집에서 못 죽고 바깥에서 험하게 죽은 조상이 있다 보니까 있죠. 외가 쪽에 많아요. 그래서 그 조상들이 계속 이 직관난살이나 명문살을 끼워갖고 들어오면서 본인한테 왜 처음에는 좋게 들어왔다고, 불쌍해서. 어찌 보면
본인이 지금 공황 상태가 온 거라 심리 불안, 우울 이런 게 지금 같이 동반되었고 한 7, 8년 전부터 계속 세게 들어오는 거야. 세게. 조상주력에는 객사고원으로 돌아가신 삼촌자 남자 청춘 그분이 들어오시고 할아버지 때에는 누가 이 전쟁통에 갔는지 이 총으로 아니면 죽창으로 뭔가를 맞은 조상이 보여. 이 조상이 같이 들어오니까 주영순 씨가 이 직관 난살이랑 명문살이랑 이 조상살이랑 같이 확 들어오면서 계속 말썽과 굴성이 일어나면서 내 몸이 그렇게 자꾸 떨리고 느껴지고 아프고 그래 조금만 일하러 간다 해도 열심히 본인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줘. 이걸 가지고 어딜 가면 신이다 아니다 받아야 된다 안 된다로 본인이 굉장히 많이 헷갈렸던 것 같아. 그래 뭐 터가 안 좋은 것도 하고 새 집으로 옮겼는데 또 새 집에 가니까 아픔은 좀 괜찮아졌는데 그래서 몸이 아프더라고요. 그래 새 집에 가면서 누가 맡겨놓은 물건이나 누구 집에서 갖고 온 물건은 없어? 그니까 그 전에 이사 가기 전에 원래 이렇게 북한 사람 하나 살던 가정 그 냉장고 침대 뭐 가구 뭐 이런 거 다 그 그래. 통째로 가져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농기구가 됐든 운동기구가 됐든 전자제품 네. 남이 쓰던 거 그 중고 제품 네. 차라든지 홈이 그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본인이 6, 7년 전에 이사를 오면서 그 쇠, 부딪힐 쇠, 이 직관난살이 같이 이렇게 들어오면서부터 그때부터 계속 어지럽게 만들고 메스껍게 만들고 아프하게 만들고 누워도 계속 이렇게 흔들리게 만들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제거를 해야 본인이 편안해지고 건강해지고 직장생활을 하는데 무리가 없고 사람하고의 사귀는데 인동통 인동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한 가지 문제로 본인이 아픈 게 아니라고 조금이나마 영궁에 가서 영순 씨 몸에 들어와 있는 연가나 살을 좀 벗겨보려고 그렇게 벗겨놓고 나면 한결 가볍고 머리도 덜 아프고 속도 덜 그렇고 한동안은 괜찮을 거라 그렇게 벗겨내줄게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 사례자분께서는 어깨 같은 경우에는 조상 주력이 많이 앉아있는 걸로 보여서 어떤 조상의 몸 수전으로 풀어서 이 조상골을 풀어보는 방향으로 하고 직관난살 같은 경우에는 등에 불이 붙거나 아니면은 폐 쪽으로 간 쪽으로 이게 차고 들어왔는 그런 살들을 좀 제거하는 그런 행위들을 해서 조상과 살을 좀 구분을 해서 좀 풀어보려고 하죠. 오늘 여기 여왕이 와가지고 우리 영순 씨 이제 몸 상태를 뭐 때문에 그런지 부정을 가려내고 살이 들어왔다고 살을 벗길 거지. 여러분 정말 맞춰서 몸을 이렇게 풀다 보면 와 몸에 그 느낌대로 뛰든지 흔들든지 해줘야 들어온다고. 그래 누군지 밝혀야 어? 하나씩 하나씩 물려내고 봉합을 해서 보낼 수 있다고. 선생님 직접적으로 퇴마를 해도 되지만 본인 몸을 먼저 풀어야지 되니까. 자 가자.
그래 계획사로 들어왔는 이모자 여자 청춘하고 삼촌자 부친년에도 거의 계획사라 해도 병에 갔다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이렇게 네 분이 들어오시니까 느낌대로 프로를 주란 말이야. 안 그러면 내가 퇴마를 해야 된다고. 자 가자. 거기서 막 올라와요. 그래 억울하다. 거기 지금 미스미스하고 머리가 아프지? 목이 막혀. 많이 추워. 많이 춥고 억울하고 굶어죽고 굶어죽고 억울하게 뭐 얼어죽고 추워서 죽고 뭐 맞아죽고 뭐 도둑질하다 맞아죽고 뭐. 그렇지 그냥 억울한 걸 표현할 수가 없어요. 목이 막혔어요. 그래 목이 막히지. 자 여기가 답답하고 지금 머리가 아프고 목에서도 다 지금 막혀가지고 말문이 막힌다. 예, 예. 어? 예. 말문이 막히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 여기가 다 묶여있잖아. 예, 예. 이거를 아까 중에 군홍천을 어디다가 감았노 이렇게 목에다가 감았지. 예. 이게 뭘까? 이런 조상들이 예. 이 몸에 어깨, 어깨에 허리에 다 붙어서 계속 자기 보고 알아달라고 이렇게 친단 말이야. 예. 머리는 빙하게 만들고 눈알을 빠지게 아프게 아파요. 하고 안 보이고 안 보이고 귀도 말도 잘 못하겠고 네 알아 못 들어요. 못 알아듣겠고 귀도 멍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확 눌리는 것처럼 답답하고 네. 자 삼촌자 이모자 예. 그리고 너 거리에 노준 객사 부친열에 할머니자 오늘 영순씨 몸에서 다 이제 목을 감고 어깨에 놀지 말고 허리춤에 놀지 말고 오늘날에 뜨겁게 하고 깝깝하게 하고 했던 거 오늘날에 다 내려놓읍시다. 갑시다. 사고당한 삼촌도 있어요. 여기에 지금 딱 앉아가지고 먹은 것이 넘어가지도 않고 소화도 안 되게끔 여기다 집을 짓고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가 지금 등짝이 아픈 거야. 등쪽을 통해서 여기에 딱 집을 짓고 앉아 있으니까 쏘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혼자 느낄 때는 계속 거기에 뭐가 찔려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쪽을 통해서 이 안에 와서 다 집을 짓고 있으니까 소화도 안 되고 네 소화 안 돼요. 그 다음에 눈도 침침하고 눈도 귀도 안 들리고 맞아요. 말을 해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신줄이 없고 어떤 때는 식은땀이 났다가 어떤 때는 너무 추워. 추워서 어떤 때는 이빨이 다다다다다다다 전기장판에 앉아있는데도 다다다다다 그 순간에 오한이 든단 말이야. 네네 맞아요. 그래서 너무 오싹하게 추고 온몸이 닭살 돋는다고. 그렇게 귀문이 열려가지고 계속 몸을 돌아다니니까 이 귀신의 흔적으로 자꾸 표적을 주는 거라. 그래서 오늘은 이거 다 벗겨줄 테니까 후 숨 쉬고 자! 잠시 잠깐이라도 조상사를 풀어서 본인이 나중에 돈을 벌면 그 원정을 한번 제대로 좋은 선생님 만나서 제대로 악살 퇴치를 하고 한번 풀어주든지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해놔도 임시방편으로 없어는 저 그러나 그 조상들이 계속 타고 들 거야. 그래서 오늘 이 원인은 잠시 잠깐 조상을 다 물려놓고 풀어놓고 살도 일단은 제거를 해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아이고야. 니 뭐 그리 잘났니? 삼촌 한 번. 삼촌자 없었대. 삼촌. 네, 네. 뭐 그리 잘났어? 야, 내가 남한테 오해받고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도둑질을 했어도 나도 묵고 살기 힘들었다. 누나네 집에 묵고 살 게 뭐 있었니? 나도 야, 내가 없어서 도둑질하러 간 게 아니라 누가 그거 뭐 훔쳐오면 나하고 돈 바꿔서 반반씩 먹기로 해갖고 내가 총대 메고 그 집에 담 넘어가서 도둑질을 했다. 근데 시킨 놈은 따로 있고 나 억울하다. 맞아, 죽은 놈은 따로 있고. 그래, 억울한 놈 따로 있다. 삼촌이 도둑질할 사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거 빼내가지고 같이 사업하자고, 그 돈 마련하자고 나는 그쪽에 도둑질을 하러 들어갔다 그래. 근데 막상 잡히니까 내 몰라라 했다. 내 너무 억울했다. 안정부 요원한테 끌려가가지고 네. 내가 맞았다고. 아, 안정부에? 어. 아. 이 두 대를 맞은 것 때문에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내가 억울하게 죽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알아달라고 억울해서 네. 너한테 왔다 갔다 하고 우리 그 이모자. 이모도 백제에서. 그래. 그래서 같이 손길을 잡고 왔다. 그래서 계속 혼자 있으면 서럽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신세 타령하게 하고 그래서 계속 그랬던 거 오늘 우리가 다 닦아가자고 왔고 풀고 가자고 잠시라도 스님이 풀어준다니까 풀어서 잠시 네가 풀어줄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그런 줄 알고 그 다음에 주식하자니 할매, 할매가 두 분인 건 알고 있나? 아버지한테 못 들었나? 무슨 못 들었어? 할매가 너를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지만 주식아정의 할매 아버지하고 손길 잡아서 아버지도 너무 억울하다. 니를 너무 어릴 때 떼놓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부모들이 다 못하고 어려운 시절에 다 살지도 못했다고. 그래서 아버지는 아파서 돌아가셨다고. 암 종류 우리 흔히 말하면 뭐 이게 배에 안 뜬 것 같은 그래. 거 생겨가지고 암 종류가 그래서 이제 장기에 암을 안고 쓰러져서 그렇게 해서 꼬랑꼬랑 계시다가 돌아가셔서 이게 말씀을 못하신다. 그래갖고 아버지가 실리니까 본인이 말을 못하는 거야. 지금 말이 안 나와. 눈물밖에 안 나고. 나 울고 싶어. 그럼 울고 싶으면 울면 되지. 그게 보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버지가 와가지고 불쌍하다고. 그래서 여기에 딱 붙으니까 먹어도 안 편하고 여기가 헛배가 계속 부르고 속이 안 좋고 계속 아픈 거야. 그래서 그렇게 세 분이 제일 이모자, 삼촌자, 아버지자가 제일 먼저 들어와서 매일 이렇게 정신없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이랬던 거 오늘은 딱 닦아서 잠시 잠깐 위로 올라가서 계신다니까 물려줄 테니 그리하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살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 이 파살이 들어와서 계속 온몸을 다 감고 있으니까 군데군데가 안 아픈 데가 없고 내가 정신을 차릴 만하면 또 정신줄이 없어지고 계속 그렇단 말이야. 조상 때문에 아프고 추운 데다가 이 살이 들어오니까 장기 쪽에 폐가 찔리는 것 같고 간이 찔리는 것 같고 등짝이 찔리는 것 같은 이 살이 들어와서 계속 본인을 괴롭히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그 살도 함께 잠시 잠깐 풀어줄 테니 그리 알아. 내는 건 아닌 거, 그 다음에 얻어온 거, 그 다음에 누가 잠시 맡겨놓은 거, 아니면 어떻게 됐든지 그 물건을 다 내모셔야 돼. 그리고 본인은 이번에 칼, 가위, 도마, 본인이 밥 해먹고 있잖아. 그거를 싹 다 바꿔야 돼. 싹 정리할게. 엄마한테는 동자가 있다, 동자. 엄마는 신은 우리처럼 불릴신이 아니고 업양신이야. 하루 일진을 점을 치고 내가 먹고 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러주는 신. 그 윗대 아주 위에서 따끈 할머니하고 동자가 엄마한테 알아라고 이렇게 이렇게 자꾸 들썩들썩거리면서 이렇게 주는 거야. 오늘은 머리부터 눈도 닦아주고
귀도 닦아주고 내 목도 닦아주고 어깨도 닦아주고. 자, 오늘날에 우리 주시부에 몸속에 들어와 있는 직관난사를 없애기 위해서 이 직관난사에 부적을 적어서 오늘날에 다 태우고 몸속에 있는 것들을 여기다 다 봉해를 시킬 거니까. 자, 가자. 몸속에 들어와 있는 직관난살, 가게살, 철물에 들고 마적에 들고 동토에 들던 살들을 싹 다 없애기 위해서 오늘 이 비방수를 쓰는 것인데, 날에 걸쳐서, 달에 걸쳐서, 시에 걸쳐서, 연에 걸쳐서, 월에 걸쳐서, 일에 걸쳐서 들어오던 직관난살을 싹 다 물려내서 가자! 속에 있는 거를 후 하고 한 개 더. 오늘날에 이거는 청춘에 가고 소연에 가고 새파랗게 죽은 청춘을, 청춘 조상들, 그 다음에 이거는 횡액살, 우리가 말하는 노중 객사살, 쉽게 말하면 이 파살들이 이렇게 많이 걸려가지고 오늘 숨쉬기도 힘들었다. 그래, 집에 가서 집 청소도 좀 하고 물건 내 모시고 직업적으로는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쇠를 다루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나무를 키운다든가 나무를 갖다 놓는다든가 쇠를 갖다 놓는다든가 하는 일은 없어야 돼. 네, 이제 집에 갖다 하나 먹고. 네.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나면 훨씬 더 머리도 맑아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이거는 소원성취 이룬다라는 뜻이야. 뜻을 이룬다. 그래서 처음부터는 좀 어렵겠지만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하루가 다르고 이틀이 다르고 그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향물 목욕을 하라고. 그렇게 젖어있고 묻어있고 눅지고 비리고 누린 거, 이런 파살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렇게 닦아내고 나면 몸이 훨씬 더 가벼워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이 몸이 추운 건 향물 목욕을 하면 없어져. 엄마, 몸을 한번 더 풀어볼까? 가자. 이렇게 조상부를 다 푸시고 연산에 걸리고 말매에 걸리고. 자, 오늘날에는 이 몸에 녹아들지 말고 숨어들지 말고 자! 뱉어내. 자, 갑시다. 여기 몸에, 영순씨 몸에 있지 말고 오늘날에 와봐야 먹을 것도 없고 받아갈 것도 없고 조상 실성이 걸려있는 조상들 싹 다 물려갑시다.
빌고 하려고 한 거 싹 다 물려가고 다 파살이 되는 것들도 싹 다 물려가고 누리고 비리고 아리고 목신에 걸리고 철물에 걸리고 공포 그러면 머리 바르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좀 머리 바르고 오늘 사례자분께서는 일단은 몸에 지기를 너무 받고 그 다음에 등짝이 너무 아프다고 의뢰를 하셨기 때문에 그 주된 원인을 찾을 때 첫 번째로는 조상연가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춥게 만들고 속을 미식미식하게 만들고 머리가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배도 아프게 했던 그런 조상연가들을 먼저 선별을 했습니다. 조상연가만 왔더라면 그냥 그런 정도의 어느 정도 조상천도를 하고 재를 지내고 했을 때 조금 효용을 보고 그냥 지나갔을 수 있었는데 이 직관난살이라고 쇠, 철물, 마적에 의해서 들어오는 살수가 너무 세게 들어와서 그때부터 이 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본인이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통과 시달림으로 살았다고 봐요.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바깥으로 많이 내모시고 내 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들은 옆에 두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두 번째로는 이 몸에 들어오는 혈기마다 전부 다 이 살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향물에 목욕을 하고 이 혈기가 잘 돌 수 있도록 맑고 깨끗하게 그 기운들을 돌려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생님 만나가지고 아픈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목적을 내가 알게 되니까 내가 예상치 못한 일들을 오늘 다 해결된 그런 느낌? 저현우 선생님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모든 아픈 고통을 봐주고 터치해 주셔서 훨씬 몸도 가벼워졌고 그 오늘 이런 뭐 이런 터치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 감사합니다.